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벅스 시간입니다. 저는 애니벅스 웹툰반에서 드로잉 학생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원래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모티콘 가정을 물어보셨고, 주변에도 많은 동료 작가님들이 이모티콘 작업을 하고 있으세요. 그렇지만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모티콘 과정을 이렇게 올려놓은 강의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고 자신의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영상이 올라올 텐데 많이 봐주시고, 애니북스 채널에서는 다른 분들의 작업 과정 영상이나 강의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에서는 클립 스튜디오로 이용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에 앞서 이모티콘 제작 과정의 첫 번째인 기획 단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8주 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릭터 시트 만들기, 두 번째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희노애락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 등 여러가지 행동 표현들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네 번째는 캐릭터를 살려주는 메인 행동을 그려보고, 다음 다섯 번째에서는 캐릭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브 캐릭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움직이지 않는 24개의 이모티콘을 만든 후에 클립 스튜디오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 간략하게 애니메이션 과정까지 보여드린 후에 마지막에는 만든 이모티콘을 최종적으로 카카오톡에 제안서를 넣는 까지 여러분들은 캐릭터 시트 만들기를 진행을 할 텐데, 캐릭터 시트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하실 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참고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귀여운 것들이 많은 세상인데, 여러 가지 많은 잘 만들어진 캐릭터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캐릭터들을 보시고, 아이디어나 그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서 키우는 고양이로 처음에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고양이 이모티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아이템은 잠깐 넣어두고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흔히 백화점이나 카페 같은 데서 가면 머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에서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카롱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후에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약간은 마카롱 특성상 아직은 캐릭터로 만드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캐릭터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중에, 귀여운 머랭 쿠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처럼 너무 똑같은 캐릭터들이 많다면 문제가 되겠죠. 카카오톡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모티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캐 이모티콘 이렇게 많이 있죠. 이모티콘 특성상 대한 과정이 카카오톡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답습하다 보면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그리는 거에서 끝이 날것 같아서, 신규로 올라오는 이모티콘들을 확인하고 나와 아이디어가 겹치는 게 없는지,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많이 살펴보는 편이고요. 어떤 코드들이 대중들에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랭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머랭 관련된 이모티콘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머랭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찐빵이랑 비슷해져서 컨셉 자체를 찐빵으로 바꾸게 됐는데, 찐빵 이모티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이모티콘 샵에서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모티콘 만들기를 시작하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카카오톡에 승인된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확신을 얻어서 최종적으로는 찐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찐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찐빵이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저는 성격을 더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성격 같은 거는 이제 귀여움이 또 있겠고, 활발함도 있겠고, 사치도 있을 거고. 일단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격들을 그리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저랑 비슷한 성격을 처음에는 넣으려고 했는데, 저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서 빈둥대는 찐빵으로, 빈둥대는 걸 좋아하는 찐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간단한 시트를 제작하는 게 좋은데요. 캐릭터 시트는 무엇이냐? 캐릭터의 정면 모습과 캐릭터의 후면 모습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선생님을 제가 이제 봤네요. 캐릭터 시트를 만들 때는 캐릭터의 정면 45도, 모습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려야 되냐면, 이제 간단한 감정이나 캐릭터를 움직일 때 이런 시트를 제작해 놓고 계속 보면 내가 그리는 캐릭터가 얼굴이 달라지는지, 인상이 달라지는지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주변 캐릭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모양의 캐릭터보다는 간단한 모양의 캐릭터로 시작. 아,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는 부가적인 아이템들. 패키지를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하는 부가 그 빵실빵실한 볼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애들에게 빵실빵실한 볼을 넣어봤고요. 썸눈으로 진 캐릭터들의 그냥 그려놓고 보니까 이런 동그란 캐릭터들은 또 너무 많이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아이템을 넣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그 캐릭터의 빈둥거린다는 성격 자체를 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데요. 상 이불을 하고 있는 캐릭터. 빵이는 제가 그린 것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캐릭터의 모습이 전면 45도 측면에서 볼수 만들어 주신 후에 이모티콘 작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모티콘 외로 부가적인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캐릭터의 시트가 있으면 피규어나 캐릭터 상품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 주세요. 오늘 강의는 간략하게나마 캐릭터를 만드는 것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걸 통해서 캐릭터의 감정을 넣고 공식적으로 클립 스튜디오 세팅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